서울 대학은 설명해 줄게. 김기현 씨. 서울대가 원래는 저 지난번 강의도 내가 좀 설명을 해줬는데, 자, 잠깐만 들어. 서울대가 원래 수시에서 80%, 정시에서 20%를 뽑아. 수시는 크게 세 가지. 전교 1등, 문과 1등, 이과 1등들이 가는 기역균형 전형. 그거는 학교당 2명. 그래서 보통 문과 1등, 이과 1등이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균형은 기본적으로 서울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치동하고 특목 그 저기 교육특구를 제외하고 다 노려야 돼. 이 정책을 굉장히 좋은 거야. 문제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 수능 최저 등급. 그래서 옛날에 2등급이었다가 지금 또 뭐 좀 내렸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런데 대부분 좀 낙후된 일반고는 전교 1등인데 수능에 2등급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 그거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의 차이인 거지. 그 학교 내신이 너무 쉬워서 실제로 점수는 되게 높은데 수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떨어지는 애들이 20%, 30%. 보통 뭐, 그러면, 보통 800 정도 뽑거든? 그러면 160명 정도 되는 거잖아. 그치? 많잖아. 되게 많아. 근데 실제 많을 때는 더 많기도 해. 누적이기 때문에. 그 지원자 중에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떨어져. 왜냐면 지원 배수가 있으니까. 여튼 실제는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 그렇게 뽑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전형이라는 게 있어. 이게 옛날에 특기자 전형이야. 이거는 그냥, 교과, 비교과를 아우르는 그 준비를 보상해주는 전형이라는 뜻이야. 지역균형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 즉, 내신 좋은 1등을 뽑는 거고, 이 일반 전형, 가로 열고 특기자 전형은 비교과, 교과가 다 아우르는 천재를 뽑는 거야. 탁월한 애들 뽑는 거야. 그 대부분 특목자사에서 많이 가는 거야. 여기를 갔다가. 그리고 나머지 기회균형, 여러 다, 우리 기타 다른 조건이 있는 친구들 이 세 개를 뽑거든? 이게 80을 뽑았다고. 그러면 서울대가 뽑고 나면 그 나머지가 이제 서울, 보통 이제 수시가 6장, 정시가 3장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만일에, 가영에 있다. 뭐, 가영, 나영도 왔다 갔다 해. 매년 바뀌어. 얘네가. 하여튼, 연고대가 같은 군, 서울대가 같은 군이라고. 그러면, 정시에서도 서울대 하나 쓰면 연대나 고대 이렇게 쓰는 거거든. 근데 어떤 부모들은 잘 모르고, 정시 3장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쓰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하튼, 그런데, 수시가 8, 정시가 2였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 정시를 4를 뽑으라 그랬잖아. 40%. 그러니까 서울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수시로 6, 정시로 4로 가는 건데 실제 수시도 8이면 8을 다 못 뽑아. 근데 이번에 6대 4 하라 그랬잖아. 그럼 6을 더 못 뽑을 수도 있지. 그럼 거의 5대 5 될 확률도 크단 얘기지. 나는 기본으로 정시 인원을 많이 늘리는 거는 기본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실제 내신 관리를 잘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친구들도 많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이 이미 안 됐다 그러면 아예 내신을 다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그냥 수능만 올인한다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고교 3년 생활이 굉장히 불성실해지는 거지. 이거는 입시를 떠나서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기회를 줘야지. 그래서 정시를 늘리는 건 맞아. 근데 서울대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럼 정시를 늘린다 그러면 수능만 볼 건가? 그동안은 수능만 봤거든. 그럼 어떻게? 수능만 보면 이제 또 애들이 어떻게? 나는 이제는 수능만 보니까 어떻게? 학교를 다 버려버리는 거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다 엉망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수능만 공부해서 40번대 안에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건 서울대가 원하지 않는 거야. 서울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인재인 거야. 충실한. 충실한의 의미는 내신이 좋은 애일 듯한 얘기야. 그럼 내신을 왜 좋은 애였나? 내신은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인내심이 있는 거거든. 성실, 열심, 인내. 이게 내신이란 말이야. 그런 인재를 원해, 서울대가.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 정시에서 성적을 본다 그랬어. 근데 성적을 보는 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등급만 보는 거, 점수만 보는 거를 정량평가라 그래. 그리고 점수랑 활동, 즉 학교 점수랑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거는 이제 그 태도라든가 과제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 게 같이 들어가는 걸 정성평가라 그래. 근데 서울대에서 이번에 뭐라 그랬어? 정시에서 교과를 반영하는데 정성평가 한다 그랬잖아. 정성평가. 지금 무슨 얘기냐? 학생부 종합전형 똑같은 거. 똑같은 거. 그러니까 서울대 일반 전형을 정시에서 뽑는다는 뜻이야.
근데 수시를 보면 수능을 안 봐도 되는 거고 정시를 보면 정시 비중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일반 전형은 의미가 뭐다냐면 왜 수능이 필요 없냐? 수능을 못하는 애들이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수능 볼 필요도 없는 애들을 뽑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일반 전형 갈 정도 애들은 수능은 다 퍼펙트한 애들이야, 거의.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과고 영재고가 실기 전형으로 대학을 들어갈 때 수능이 필요 없어. 이유는 뭐야? 수능과 다른 수준의 높은 공부를 하는 애기 때문에 굳이 수능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좀 어렵지?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에이, 알았어. 알았어. 필요 없어. 결국 뭐야? 학교 생활을 고1부터 고3까지 충실히 하고 수능을 2등급 정도 만들어야지 서울대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거야. 이해되지?